안동시가 안동역사 이전으로 폐선된 중앙선 철도 구간 중 운흥동에 있는 천리 2교 구간을 오늘 철거했습니다. 그동안 천리 2교 하부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높이가 2.3m로 제한돼 관광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은 다른 길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. 천리 2교 철거 공사로 통제됐던 안동문화예술의 전당 회전 교차로에서 홈플러스 앞 교차로 구간은 오늘 오후 6시부터 차량 통행이 재개됐습니다.